1번. 학생 백화점 안에 있던 게 제1번 아니었어요? 그랬나요? 네, 그게 제1번.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예, 맞아요. 미아리 갔을 때 그거 그 순례길에 네. 정착역이었어요. 네, 그렇게 딱 순례길에. 아, 그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중간에 과학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간에 다 모여있잖아요. 그게 구경 다녔던 그 길, 이렇게 네. 길로 기역자로 쫙 붙어 있었어요. 이게 아카데미가 있어서 그랬는지 과학 모은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그 다음에 저도 거기랑, 그 다음에 그 명덕 코스모스랑 아. 세로나 백화점. 예, 예, 예. 거기. 워낙 커가지고. 거기 진짜 큰 거예요. 거기는 또 다 수입품이 많았잖아요. 다 거기 수입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정말 눈 구경하러, 눈팅하러 가는 거고. 네, 취미가 참관어를 새로 낚았다고 입더라고요. 두번 안고. 근데 취미가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디가? 1, 2, 두 달에 한 번씩 낚고 있었어요. 네, 첫 해는. 네. 그래서 그걸 다 꾸준히 사서 모았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51호가 없는 거예요. 네. 딱 한 권이. 네. 그래서 MMC 할 때마다 가가지고 MMC 하면 좀 빈 가방 딱 메고 하이패 할 때 딱 빼고 가가지고 51호 찾느라고 그래 51호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 파는 놈이 지금도 기억나요.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경복궁 옆에 동학사 기억하세요? 그죠? 얘기만 들었어요. 예. 얘기만 들었어요. 동학과 동학사.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청와대 조금 위로 올라가서 예예예. 예. 아 경북고등학교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정부 고등학교 밑에 정부 종합청사 바로 건너편 예.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효자동이잖아요. 예예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내가 74년도에 처음 갔거든요. 세금정 가는 길. 예 올라가기 전에 네. 동학사는 그 당시에는 그 저거 그때 RC도 아니야 UC라 그래서. 엔진 비행기 예, 예, 예. 그걸 전문을 하시던 분이에요. 예, 그거 이제 손잡이로 돌리는 거요. 예, 예. 예. 그거 이제 하느라고 내가 거기를 알았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또 한번 가봐서 기억이 나서 근데 이제 RC는 접으셨고 그 아들이 하는데 네네. 네. 이제 그냥 일반 과학사처럼 하다가 네. 얼마 되면 닫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동대문으로 이사 가셨다가 아, 예. 동대문 이전하셨는데 한 2년인가 있다가 닫으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예. 그쪽은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아들이 하는 거는 길 건너로 옮겨갔더라고요. 하여튼 오래 하셨는데 오래 했죠. 내가 70년대부터 했으니까 예. 2000년까지 있었으니까 30년 넘게 거기에 막 그 막 정치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 와갖고 많이 사갖고 그랬다고 예. 그렇고 그다음에 그 근데 두영사 예. 동학사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 나중에 저도 갔으니까요 거기에 찾아갔으니까 그러다음에 저기 그 옛날 용산구청 앞에 그 유니콘 모형이라든가 유니콘은 예 모형. 거기 사거리 앞에 그렇죠. 거기 다 몰렸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거기 저 군대 갔다 오고 IMF 터지고 나니까 싹 사라져갖고 상도동 그쪽 예 상도동 옆에 그 구동이죠? 거기도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취미가 뒤에 나온 그 모형점 그 전화번호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집에. 그거 보면서 찾아다녔어요 예전에. 그러면 저거는 기억해요? 어떤? 그거는 예. 70년대 초인데 동대문 운동장 맞은편에 에이스과학이라고 있었어요. 아, 에이스. 어. 예, 에이스라고 있었어요. 동대문에 많았어요. 동대문에 있던 에이스. 아 근데 그. 많던 모형점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